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연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향과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종목, 여러분들이 상담하셨던 종목들 흐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우리 연일 지금 박스권 안에서 돌파하는 듯 했으나 다시 대밀려 버리고 지금 좀큰 박스를 보시면 2350 라인과 자, 2400 라인 안에서 지금 아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400 위로 강하게 돌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양대 시장의 일별 동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양대 시장 동이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저번 주였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기관은, 외국인은, 한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 줬습니다만, 기관은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자, 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고가 가기에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 가려고 하면요, 이 주가 지수 코스피를 담당하고 있는 그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세 좋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신고가에 가깝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많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같이 사주지 않으면 이 상단 돌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부 종목이 가고 일부 종목은 멈춰주고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 거몇개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 2300 여기 고점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쭉 사주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다. 자, 여기 밑에서는 개인들이 거의 팔았었거든요. 자, 이 상황이 바뀌어져야만 다음 주에 바뀌어져야만 상단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좀 이따가 외국 상황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단 국내 상황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죠. 자, 그래서 기관이 전일, 매수를 소량이나마 해줬기 때문에, 외국인도 사줬기 때문에, 이틀 정도 사줬기 때문에, 자, 20일에서 지금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치고 가느냐, 밑으로 조정받기 시작하느냐. 이제 이 기로에 섰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만약 내일 이렇게 강하게 돌파, 여기 모습처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상단 시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좀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보죠.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장대 음봉으로 20일을 깨고 난 다음에 제법 조정을 받았죠. 그러나 여기 다행히 전고점 인근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고, 자, 아직 20일 밑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도 이 20일에 강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강하게 20일을 깼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역시나 조정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655 라인, 자, 요 라인, 653 정도 라인,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시 강하게 조정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저번 주에 제법 사줬죠. 그러나 기관은 어떻습니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 초반에는 자, 천억 가까이 매도를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음봉으로 확 깨버리지 않습니까? 다행히 주말에 매도폭이
주초보다는 좀 기간이 다소 줄은 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국 상황 한번 잠깐 보고 오죠. 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모양이죠. 코스피와. 자, 고점에서 강하게 갔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갔어야 하나, 밀리고. 자,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들여 올리고. 자,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박스권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 지켜내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면 이제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은 나스닥에서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은봉, 큰 은봉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자, 20일 세게 깼었고 반등을 줬으나 다시 밀어버리고 60일을 깨버리는 시도까지 나왔으나 어저께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여기 위에 6200 라인에 보시면 20일이 저항으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다행입니다만 대밀려 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유럽의 독일을 한번 보시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밀리고 있죠. 옆으로 횡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차해서 밑으로 하단으로 깨버린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상황을 보시면, 자, 환율이 지금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점 라인 1148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물론 1160원 라인에 저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주가와 환율은 어떤 관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가와 환율은 대부분 주가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수출주가 좀 많은 나라, 수출주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고 또 외채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시장에. 그리고 환차손이 발생된다 그랬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1100원대에서 그냥 1000원이라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그러니까 여기 인근이겠죠. 요 밑에 1100원까지 올라간다 생각하면 10% 올랐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달러로 국내에서 먼저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예전에는 1000원, 1달러 바꿀 때 1000원을 이제 지급했으면 됐는데, 이제 본국에 송금을 하거나 자금을 뺄 때는 이제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1000원 주고,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였는데, 1달러가 이제는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일단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1100원으로 상승했다면 10%만큼의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1000원의 상황이었으면 1000원만 주게 되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1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환차손이 10% 생기는 겁니다. 1000원에 1달러에 지금 10% 손실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의 손실이 생기는 겁니까? 1000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환차손이. 자, 1조뿐입니까? 몇백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자꾸 팔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달러에 얼마 했는지 2천원 가까이 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죠? 더블을 줘야 달러를 바꿔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환율 관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선물 옵션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선물 옵션도 파생시장으로서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 보자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매주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다는 것은 옵션의 가격이 아주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옵션은 주가 지수에 도달하면 콜이냐 풋이냐 따라서 상승 방향에 걸었던 콜 매수자는 수익을 얻겠지만 만약에 그 지수를 넘어서면 자 반대 포지션인 콜 매도자나 풋 매수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고요. 반대로 일정 지수에 베팅한 풋 매수자인 경우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얻고 풋 매도자와 콜 매수자는 손실을 입게 되죠.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콜은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 풋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매도는 제외하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자면 이건 3개월 기준입니다. 자, 먼저 1개월 기준을 먼저 한번 보죠. 1개월 기준으로 봐야 또 정확한 부분이 다음 주 만기일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선물을 한번 보시죠. 선물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것을 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권까지 이제 돌려놨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도를 확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기관은 반대였습니다. 약한 매도였는데 이제 상방향 쪽으로 많이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손바뀜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콜옵션. 콜옵션 매도를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걷어들이고 있죠. 콜옵션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상승한 폭만큼 매수자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지수가 상승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옵션은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움직임이 없으면 프리미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이제 먹었으니까 청산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콜 매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올랐다 내리다 하기 때문에 콜 옵션 오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풋 옵션일 경우에 풋 옵션은 매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풋 옵션 뭐라고 했죠? 지수가 빠져야만 수익이 난다 그랬죠. 자, 이 부분 아마 손실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옵션에만 포지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합성으로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3개월로 좀 돌려놓고 종합을 하자면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사주고 있고 기관은 팔아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잡고 있던 것을 환매수였으나 이번 주에 들어서 매도 쪽으로 확 틀었습니다. 기관은 반대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합성 포지션이라 그러는데요. 개인은 상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선물을 하방으로 잡고 옵션 콜 매도 줄이면서 자, 선물을 매도를 강화하면서 하락으로 잡고 있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을 좀 걷어들이면서 양매도의 모습을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머리 아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외국인은 옵션으로 매도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 비중이 많으니까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헤징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방으로 더 강하게 잡고 자 옵션은 이제 하방으로 콜 매도를 좀 걷어들이면서 옵션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물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하방으로 잡고 있던 것을 조금 그래도 상방으로 이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왜냐하면 기관이 양쪽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매도가 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면 너무 소외되면 또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포지션을 또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도 보면 상방보다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방을 좀 확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도 조심해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된다.
비중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향은 간단하게 한번 보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저번 주에 제가 종목 상담했던 그런 종목들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가상으로 말씀드렸고 또 예전부터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종목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삼성전자 뭐 제가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자,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양호한 모습이죠. 자, 좀 단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수를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하는 것 같거든요. 길게 한번 놓고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 너무 길면 좀 그렇고요. 자, 작년 초반만 해도 100만 원 하던 거였습니다. 150% 올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 자,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안 샀을 것 같습니까? 쭉 포지션 갖고 오다가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기관도 매도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엔 그래도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매매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지속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진정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했다고는 저는 좀 생각이 안 들고 있거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주다가 뭐 이틀 정도는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현대차. 현대차는 지금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데, 자, 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 상승 추세 훼손 뭐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상승 저는 이제 8 여기 부위를 이제 매수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대가 앞에서 보시면 추세선 상단에 하락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끊을 수 있었겠죠. 자, 보이시죠? 제가 그냥 끼워 맞추기 한게 아니거든요. 고점에서 고점 라인을 이 연선이 하락 추세잖아요. 이 추세 상단, 다행히 돌파했으나 또 밀리고. 자, 이렇게 저항, 여기서 밀리는 이유도 있다. 자, 그러나, 여기 밑에 한 13만 원대 지킨다면 다시 또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자, 분할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60일,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전고점 라인이죠, 이것도. 아직까지 주가 훼손되진 못했습니다. 자, 희망의 투샷님, 어서 오십시오. 자, 시황 방송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조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예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케이티비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케이티비 검색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전 매매 방송 나오는데요. 제가 가상으로 포트폴리오 실전 운용이라는 그 제목의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아, 이 종목은 좀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4만 한 3천원 이 라인 지지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부위부터는 좀 관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도 오니까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자, 제가 드린 말씀들 맞는지 여부는, 강의 되돌려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렇게 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뚜기도 여기, 뭐,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 내고, 이렇게 밑에 이평선 다 뚫은 여기 지점을 저는 매수 포인트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목도 매수 타이밍 여기서 잡을 수 있다. 강하게 상승을 했으나 지금 같이 시장과 같이 또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카오. 카카오는 설명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의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자, 여기서 쫙. 자, 이렇게 3년의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 86,000원 지점. 여기 지점이 진정한 매수 타임입니다. 아까 오뚜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못 잡았다면 이렇게 눌림목 줄때 여기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카카오는 9만원, 95,000원, 10만원, 11만원대 가면 밀리면서 갈 거다. 쭉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움직였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3년 동안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라인에서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세선 끌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서 11만원대 목표치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크게 깨는 5일선, 여기서도 매도 타이밍이긴 하지만 21선을 쭉 지켜나가던 추세였기 때문에 21선 깨지는 여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었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요. 그러나 이 부위는 21을 깼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다. 무조건 시그널이 나온 거다. 자, 던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95,000 라인으로 다시 밀리고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면 다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반등의 조짐은 양봉이 나오거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인다거나 하면 된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20일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단기 목표는 10만원이다. 자, 10만원 좀 넘게 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넘게 갔죠. 밀리고 다시 여기가 똑같죠. 자, 추세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트렌드로 가던 주가가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서 저항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돌파해버리면 지지의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또 매수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60일 받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20일 여기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또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이 좀 사주다가, 여기 보시면 큰 물량으로 좀 사주다가 던지다가, 지금 그래도 여기 며칠 사이만 봐도 매도 일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사주고 매도가 좀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기관은 그래도 좀 사주는 종목이고요. 그러나 이 주가 여기 자 95,000원대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아마 지지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만, 코스닥이 뭐 쇼크가 한번 온다든지 제법 큰 폭을 빠진다면 자 95,000원대 이거 터치도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저께는 매도의 타이밍이었겠죠. 그리고 또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 지인들이 매수해서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좀 길게 놓고 보죠. 자, 여기 부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만 원에서.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3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랐으면 7천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30% 가까이 올랐는데 매수를 합니다. 자, 7천 원까지 바로 빠져버리고요. 30% 반등해서 다시 밀려버립니다. 5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50%가 지금 빠진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앞에 방송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반복적이다 싶으지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서, 아,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XM. XM은 이틀 전에 상당히 큰 랠리가 나왔죠. 자, 이러한 부분도 NS와 비교했을 때는 XM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그 방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다행입니다. 우리 친구가 샀는데 5,500원 사서 제가 여기서 방송 시작했거든요. 엄청 빠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았는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네요. 개별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대형주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맥스. 자, 여기 부위에서 질문 주셨는데, 자, 20일 깼으니까 던졌어야 됐겠죠? 자, 혹시 희망의 투자님 종목 상담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네,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SK이노베이션도 단기 박스권 말씀드렸고, 박스권이 크게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여기 박스권 깨졌으니까 밑으로 빠진 건 당연하겠죠. 자, 두산중공업 여기 부위에서 매수하셨는데, 자, 반등 저도 매도, 빠져도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 근처까지도 못했습니다. 자, 우원개발 마찬가지고요. 자, 필룩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른손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국화장품 여기 지지되는 모습 보고 사셨다 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자, 여기 부위 16,000원대 강하게 지지 못한다면 참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죠? 외국인이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사주고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여기를 빨리 반등하지 못하면 이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불메탈 여기 부위에서 사셨습니다. 자, 반등 나와도 여기 20일 근처에서 저항받을 건 예상이 되는 모습이죠. 자, 밑으로 훅 치고 내려가면 이 전제점 또 테스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청자들께서 저에게 종목 상담을 요청했던 종목, 그리고 제가 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면 어떻게 되냐, 그 방송했던 종목들의 추이를 제가 쭉 이렇게 지금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셔도 제가 출연했던 종목들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종목의 차이는 확인하기 있다고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수 타이밍 나올 때 가격에서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별주를 무턱대고 잡으시면 큰 손실이 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시장이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장이 좀더 안정을 찾을 때, 그 안정이라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에 동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외국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매수 투자 비중을 좀더 강하게 해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